마지막 한 자리 32등 합격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더 간절할 거야, 애들. 범준이가 그래도 베네핏을 받았잖아. 이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높게 올라오지 않을까? 범준이. 아, 범준이 형. 범준이 살려야죠. 범준이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베네핏 최소 2개 이상 갖고 와야 범준이가 산다. 이기다. 와, 1등 1위는 그냥 만점이 있네. 10번만 해도 만점이야. 범준이 형, 베네핏을 받았는데 왜 저희밖에 안 돼? 베네핏을 받았는데 왜 저희밖에 안 될까? 심지어 두 번 받았잖아, 성균이랑 나. 둘다 아닌 것 같아. 근데 형 베네핏 받았잖아. 아, 근데 TK도 원래 순위 되게 높았는데? 맞아. 10등 때였어. 여기 중에서 TK가 제일 높았어. 근데 범준이는 낮았는데 만점 받은 거고, 얘는 5,000점 받은 거고, TK나 범준이? 그러니까 TK 아니면 범준일 것 같아. TK일 수도 있겠다. 어? TK도 은근히 그 태국 팬들도 있고. 범준일 수밖에 없어. 그래도 범준이가 베네핏을 받았으니까. 축하합니다. 아, 범준이 형. 범준이 살려야죠. 범준이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범준, 안 돼. 김범준 군. 와. 김범준 군. 김범준 군 성공. 와, 범준아. 김범준 군은 무대 중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범준이 릴리리 팀한테 진짜 108배 해야 되는데, 108배. 아, 범준이 살렸다. 범준이 살렸어요. 아, 다행이다. 프로젝트 성공했다. 성공했다. 다행히 베네핏 때문에, 네, 끝 라인에서 살아남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범준 군한테 좀 해주고 싶은데, 다음 학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준 군? 사실 1, 2, 3학기가 다 좀 좋은 순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신감이 있는 건 좋으나, 범준 군이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나 말투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판타지 메이커 분들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것 또한 분명히 범준 군의 모습인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영리해야 돼요. 영리해야 돼요. 딱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32등으로 합격한 김범준 군 자신의 등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범준이 몫이다. 어쩔 수 없다. 복된 열군. 야! 복된 열군. 야! 정말 빠른 성장을 해서 저희도 다 같이 놀랬었고,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네. 진짜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 맛.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나 옛날 노래 나왔으면 좋겠다. 난 진짜 셜록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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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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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와 진짜 열차. 대니얼 시작이다. Let's go. 판타지 판타지 앉아서 들어도 돼요? 자 판타지 소녀들. 자 판타지 소녀들. 와우.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게 상담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죠? 네. 네. 자 지금부터 4학기 과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연? 이번에는 보컬적인 면으로 승부를 하지 않을까. 4학기 과목은요. 과목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와. 팀워크입니다. 와.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죠. 얘들아 날 믿어라. 팀워크면은 이번에 우리 체육 대회 하나 약간 박 터트리기 막 2호 달리기를 할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진짜 정말 예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각 팀별 인원수는 총 7명. 팀원은 각자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와. 됩니다. 원하는 대로요? 에? 원하는 대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팀워크를 발휘해서 댄스 브레이크 부분을 직접 안무를 창작하셔야 됩니다. 어? 어? 와. 아직 왜? 와 어떡해요? 진호 형. 진호 형 갈게. 다 내 스타일로 잘 너무 좋아. 안무를 짠다라. 저 뽑아주세요. 형 안무 짤 수 있어요? 짤 수 있지. 무조건 댄스 잘하는 사람에 붙어 있어야겠다. 와 진짜 서바이벌 쉽지 않구나. 이거 사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기분을 비유해서 표현해드리자면 공중제비 돌면서 발박수 치고 싶은 느낌이랄까? 이거는 정말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딱 그 뭔가 자신감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4학기 팀 선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 모두 모였을 시에 자기 팀원들과 함께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와 이거 빨리 올수록 아주 중요한 베네핏이 주어질 예정이니까. 아 잠깐만. 야 지금 베네핏까지. 야 잠깐만. 야 그냥 모여봐. 잠깐만. 아니야. 야 미안해 종현이 내 거다. 빨리 오이자. 근데 야 생각할 시간 없어. 아니야 그렇게 쉽게 정할 게 아니야 지금. 승현이 형 누구랑 하실 거예요? 저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아이고 왜 내 얘기 아니요. 단순히 친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보다 잘하는 친구와 같은 팀을 한번 해야 하겠다. 부디 좋은 팀을 만나길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촬영 가자. 잠시만 주선이 형 일로 와봐. 아 주선이 데리고 와봐 일로 와봐. 잠시만. 너 나 알잖아. 같이 하기로 했잖아. 아이고 1등 인정할 거야. 해야 돼요. 야 1등 안 할 거야? 이거 맞는데 준원이는 제가 데자뷰 때 한번 팀을 했었어가지고 느낀 것들이 좀 많았는데. 선생님 죄송한데요. 아 준원이가 지금 말을 못 해가지고. 준원이도 지금 고민일 거예요. 설렘 하나 못 가져가고. 준원이는 사람들이 또 기대치가 있잖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이어가지고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1등이다 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히카루 현대 이거 준원이 오케이. 짜보자 일단. 여기다. 어 끝났. 어 아니야 야 강현도 뺏어간다. 강현도 뺏어간다. 일로 와봐. 하나, 둘, 셋, 넷. 나는 현우 형이랑 운명을 함께 하기로 했어. 여기 세 명 모읍니다. 현우 형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명 모읍니다. 마지막 한 명 모읍니다. 마지막인가요? 같이 할래? 일단. 어떡해? 아직 한 번도
같이 안 해는 친구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린치도 있고 우석이랑 소리현도 우석 같이 같이 수아 한 명 케이든 끝 가만 가 케이든 끝 가만 가 안돼 크게 와 외국인 많이 있어요. 같이 연습할 때도 항상 막내 때문에 항상 저 챙겼어요. 네, 아마 여기서 저 제일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솔직히 안 좋아요. I think because it would be hard to communicate within a team. I wouldn't say not, but I wouldn't say my first choice. 1, 2, 3, 4, 5, 6. 아니요, 끝났어요. 우리 이 상태로 한 명만 더 오면 돼요. 한 명. 리치, come on. 한 명 끼어 있습니다. 우리 부족해. 안 돼. 잠깐만, 나 한 걸음만 뒤에서 볼게, 잠깐만. 아, 잠시만요. 한 걸음만 뒤에서 볼게, 잠깐만. 형, 여기 한 명 남아요. 한 명! 여기 한 명 남아요. 형, 여기 한 명 남아요. 한 명! 여기 한 명 남아요. 남아요. 왜 저기? 잠깐만. 성민이 형! 성민이 형! 고민하지 마. 형, 성민아,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돼. 성민이 형! 나 어떡해. 성민이 형! 두현이 형, 성민이 형! 이형 도망 성민이가 다른 정해진 팀원들이랑 이렇게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뒤로 모든 팀에서 멤버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봐버렸어요. 그 히카루 형이 이렇게 저를 향해서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만든 팀을 제가 지금 반대 이미 시작했는데? 이거 봐봐. 태선이 형, 형이 달려요. 봐봐. 안 돼. 형, 막아요. 빨리. 힘들어. 아니 다 올라가지 않았는데? 우리도 올라갔잖아. 아 네 몰라. 어떻게 한 거야? 아 섞여 있는 거야 지금? 현태랑 히카루랑 같은 팀이야? 맞아요. 현태 히카루 팀부터 가겠습니다. 히카루! 나이스. 가장 먼저 도착하신 팀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오 팀이 강력하구나. 제일 먼저 빨리 팀을 선택을 했고 먼저 왔기 때문에 네. 베네핏을 드리는데 네. 지금 앞에 선곡
뽑기예요? 네, 여러분이 뒤집어 보시고 먼저 고르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야, 랜덤이 진짜. 아니에요. 뒤집어 보고 여러분들이 먼저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 아는 노래인가? 네. 네. 이번에 미션이 댄스 브레이크를 너네끼리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선곡을 해. 네. 우리가 근데, 춤도 좀 빡세게 추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괜찮거든요. 꼬꼬팡이 이제 그 비트가 좀 빡세니까 라이브 이런 걸 다 생각해야 된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돼. 이거 두 개는 근데 안 될 것 같아. 네. 얘네 둘. 이거는 일단 뒤집어 놓자.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빡세요. 진짜 이거는 빡세. 이랑이랑 현태가 안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이랑이가 있으면 이것도 살짝 힘들어. 그것도 힘들지 사실. 딴 친구 어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아니 솔직히 저거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저도 이거 나도 되게 제일 좋긴 해. 이랑이 다 할 수 있지. 아니면 그럼 거슬 그래 투표를 하자. 2번. 2번. 전 2번. 난 2번. 너가 생각해. 제목. 제목. 이거? 지금 3대 3이야. 이랑아 너가 고르는 거야. 야 너 이랑이한테 어려운 숙제를 주냐. 아니야 그냥 상상하지 말고 너의 엄마, 생각을 얘기해. 너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우리 안 보고 있을게요. 다 엎드려. 솔직히 뭘 선택하든 나는 좋아. 저도 뭐 상관없긴 한데. 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생각해. 형들은 다 괜찮아. 아 진짜 어렵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너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케이. 아 골랐어? 뭐야? 이걸 하자고? 이거 이걸 하자고? 네. 자, 얘들아. 그러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오신 팀이 선곡하신 곡은 자, 첫 번째 오신 팀이 선곡하신 곡은 슈가러쉬 라이드. 슈가러쉬 라이드. 이거 인트로부터 사기예요. 이 곡을 뭐 고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랑 씨? 코코밥도 좋지만 근데 뭔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좀 아까운 느낌, 저희 팀이. 제가 사는 것보다는 팀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강이랑 또 한 번 반했다. 성장했다. 강이랑 또 한 번 반했다, 이랑. 멋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팀워크를 발휘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이걸 하는 게 제가 어울릴까요? 너 잘 소화할 것 같아. 이미지가 저랑 이 곡이 안 맞아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